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입니다. 에덴은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낙원이에요. 하느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말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죽는다고 해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연근 선악과, 붉은 빛의 동그란 모양이 우리가 자주 먹는 사과가 아닌가요? 성경 속 창세기는 그 어디에도 사과를 선악과로 묘사하지 않는걸요? 수많은 화가의 작품 속에 어쩌다 사과는 선악과로 그려졌을까요? 그럼 원래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의 그림은 독일 화가 루카스 크라나우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림은 하느님이 아담을 만들고 훗날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나기까지 6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요. 첫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 하느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사는 동식물에게 각기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을 잘 돌보라는 사명을 내리셨죠.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에선 이스라엘 동부 근처일 거라고 암시합니다. 이곳에선 네줄기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에덴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오아시스가 되어주었어요. 정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그루가 있었고요. 동산을 관리하며 보내는 평화로운 나날. 하지만 아담은 이내 외로움을 느낍니다. 모습을 본 하느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하나치에 살로 치었어요. 여자, 이브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은 그녀가 즉시 자신과 닮았음을 알아차립니다. 사실을 축하하기 위해 한 편의 시를 지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관은 이 둘의 관계에 뿌리 내립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나누어져 나온 것이고 둘은 서로 돕는 관계예요. 아담과 이브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삶을 살았는데요. 옷을 입지 않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화가 루카스 크라나우의 작품은 한 번쯤 다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남성, 역사 교과서에서 본 적 있으시죠? 1500년대 활동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30대에 들어선 잭센 선제의 프리드리히 3세의 초청으로 비텐베르크 궁전에서 궁정화가로 활동하게 되어요. 그는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수안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상화를 잘 그리기로 유명했는데요. 독일에서 유행하던 최신 패션을 담아 무려 등신대로 그려 단번에 유명해졌죠. 당시 16세기 독일에선 슬랫이라는 스타일이 유행했는데요. 칼로 그은 듯한 무늬가 들어간 옷이에요. 괴를 장식할 종교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4세기 이집트에서 활약한 성녀 카타리나의 순교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유행하던 스타일을 입혀놓았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최신 유행이 반영된 그림에 사람들은 열광했죠. 작생공은 크라나우를 신임하는 마음을 담아 이니셜을 대체할 문양을 선물로 주었어요. 날개 달린 뱀, 작생공의 권위를 나타내죠. 작생공은 1502년 비텐베르크 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신학대 교수로 마틴 루터가 부임했어요. 당시 독일 전역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한 면죄부가 대대적으로 발행되었는데요. 성베드로 대성전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교회가 면죄부를 집중적으로 팔게 됩니다. 루터는 이런 교황청의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만인은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고 외쳤습니다. 연이어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95개 논제 반박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이런 루터를 열렬히 지지한 절친이 크라나우였어요. 루터의 초상화는 엄청나게 버전이 많은데요. 공방은 물론이고 인쇄소까지 경영하며 유럽 전역에 초상화를 배포하였어요. 루터는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어려워하자 직접 독일어로 번역해서 판매까지 합니다. 역시나 크라나우의 인쇄소에서 진행했어요. 성경에 들어갈 사파도 크라나우의 작품. 루터의 초상화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쪽, 바로 루터의 부인인데요. 루터는 수도사이고 그녀 또한 수녀예요. 수도사도 수녀도 결혼을 못한다고 알고 있지 않나요? 원래대로라면 둘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나 루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수도사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둘의 결혼은 세계의 뉴스였고 종교개혁의 커다란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크라나우의 신변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요. 1497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선 종교개혁자이자 수도사 지몰라모 사보라놀라가 이교도적인 예술품을 불태우는 허영의 소각을 진행합니다. 뒤이어 1522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도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경에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어요. 크라나우가 그리는 종교화라는 것도 결국엔 우상 숭배가 아니냐면서요. 열렬한 신앙심이 자신을 옥죄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퍼뜨린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 종교화 주문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그림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논란이 사그라들었지만 수입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널리 퍼져나갈수록 가톨릭 교회의 세력이 점점 약해졌는데요. 이는 교회 중심의 도덕적 기준이 느슨해지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크라나우의 공방에선 이전과 달리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 그림을 팔았어요. 인간의 누드를 가장 적나라하게 그릴 수 있으면서 종교적 교훈이라는 명분을 담을 수 있어서 인기 있던 주제였습니다. 귀족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풍의 미녀들보다 오른쪽 크라나우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은 완벽하게 이상화된 황금 비율의 몸매를 과시하지만 크라나우의 그들은 야윈 듯 평범합니다. 바로 완벽한 아름다움과 간능미는 불완전함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뱀은 히브리어로 비난자를 의미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스멀스멀 기어가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음흉하고 꺼림칙해요. 뱀은 이브에게 질문을 속삭이며 의심의 씨앗을 심어 넣어요. 하느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브가 하느님의 명령을 애매하게 대답하자 뱀은 오호라 자신이 주의를 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죠. 더욱 대담하게 말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이유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남겨두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 말처럼 죽지 않고 되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브는 뱀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였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니 열매 또한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한입 먼저 베어물어요. 아담도 공모자였어요. 이브가 먹는 걸 말리지도 않고 뱀에게 맞서기는커녕 함께 먹었으니까요. 결국 둘에겐 크나큰 재앙이 내려집니다. 서로의 관계는 무너졌고 순수함을 잃어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려야만 했고요. 하나님과는 매번 누리던 신뢰와 우정 대신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서로를 탓합니다. 이내 뱀을 탓했지만 하나님께선 셋 모두에게 공정하게 벌을 내리셨어요. 수세기 동안 화가들은 선악과를 사과로 그려왔습니다. 크라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라티나 말루스가 사과와 악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단어에서 악의적인 비방하다란 단어들이 파생되었어요. 실제로는 석류처럼 달콤한 중동지방 과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셋 다 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브는 불순종의 벌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담에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테니 한때는 기쁨이었던 노동이 허리가 다 휘도록 하기 싫은 일이 될 것이라 하였어요. 뱀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 또한 뱀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하느님이 경고했던 대로 죽지는 않았어요. 육체가 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내면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에덴과는 더는 어울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어요. 에덴 동산 입구에는 그룹이라 불리는 천상의 피조물이 둘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는데요. 날개 달린 아기 천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경비원으로 성경에선 네 개의 날개와 사람, 소, 독수리, 사자머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 그림에서 크라나우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가 선악과를 사과로 그렸던 이유, 바로 라티나 말루스에서 의미를 따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